설을 목전에 두고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 그런데 연이은 한파로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알뜰하게 장보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장보기 비용이 확연하게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에서 우리의 농수산물을 알뜰하게 잘 고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막막한 설맞이 똑똑한 장보기로 해결하는 꿀팁 지금 알려드립니다. 설 장보기 준비 1단계. 먼저 차례상에 올릴 음식 재료들을 알아봐야겠죠. 설 장보기에 필요한 필수 품목 11가지를 정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장보기 능력자로 거듭나볼까요? 오늘 제 장보기를 도와주실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아, 농산물 품질 명예 감시원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연소소 명예감시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시장에 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추운데 지금. 네, 너무 추워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오잖아요. 네. 그러면 농산물 품질도 다양하고 싸고 또 우리가 선택해서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부터 활기가 넘치는 남광주 시장. 시장 광장에서는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전라남도 각지에서 공수해온 싱싱한 농수산물 좌판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남광주시장의 자랑 싱싱한 해산물은 없는 것 없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먼저 차례상에 올릴 싱싱한 해산물부터 구입해볼까요? 꼬막을 좀 사볼까 하는데 새꼬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껍질이 단단하면서 또 윤기가 나고요. 나이테 같은 경우가 한 30개 안팎으로 되어 있는 게 새꼬막이 가장 좋은 거고요. 껍질을 봤을 때 단단하고 또 이렇게 톡톡 쳐봤을 때 신선도를 느낄 수 있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가장 신선한 꼬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장님 이 새꼬막 좀 싸주십시오. 네. 추워가지고 진짜. 특히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품목 중 해산물은 대형마트보다 3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굴비 또한 설 선물로 인기가 높죠. 굴비를 살 때는 비늘이 촘촘하고 눈 주변이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새벽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는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데요. 또 차례상의 대명사 곶감이 또 있네요. 네네. 곶감 한번 볼까요? 네, 곶감 한번 볼까요? 아니 근데 곶감이 제가 보기에는 이 곶감이 저 곶감 같고 저 곶감이 이 곶감 같은데 어떤 곶감이 좋은 건가요? 네, 곶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이 올라와 있고요. 곰팡이가 피지 않고 균일하게 그리고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꼭지 같은 부분을 보시면은 꼭지가 동그랗게 깎여져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곶감입니다. 모양과 색으로 원산지 구별이 가능한 곶감. 꼭지가 다이아몬드형으로 깎인 것은 중국산이고요. 반면 꼭지가 둥근 것이 국산 곶감입니다. 어때요? 알고 보니 중국산과 비교가 확실하죠? 어머니, 이 곶감이 얼마죠? 10,000원 받는데요, 여기서는. 8,000원. 여기서는 특별히 8,000원. 네. 정말 싸네요. 남은 시장 얼마나입니다. 이거 하나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갈까요, 이제? 자, 또 명절상에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바로 나물 아니겠습니까? 원산지 구별이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또 나물류죠. 좀처럼 비교가 어려운 나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지금 이게 도라지를 보시면 이렇게 깐 도라지는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곱게 뻗어져 있습니다. 네. 맛을 보시면 중국산보다는 쓴맛이 더 약합니다. 중국산은 훨씬 더 쓴맛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선별지를 씹었을 때 부드러운 맛이 나는 게 국내산입니다. 도라지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국내산 깐 도라지는 일자로 곱게 뻗은 모습인데요. 중국산 도라지는 돌돌 말리는 특징이 있죠. 두 개를 놓고 보니 차이가 확연하죠.
국내산 고사리는 색이 더 진한 갈색을 띠는데요. 밑부분을 보면 국내산은 불균일하게 끊어진 반면 중국산은 매끄럽게 칼로 자른 듯한 모양이 특징입니다. 나물 원산지 구별, 이제 어렵지 않겠죠? 콩나물은 머리 부분이 노랗고 검은 반점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금치는 줄기가 짧으면서 약간 통통한 것이 좋고요. 뿌리는 불그스름해야 달큰한 맛을 낸답니다. 좋은 나물 고르는 법, 참 쉽죠잉?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특히나 겨울철에는 과일이 최고죠. 네네. 자, 뭐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들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과하고 배가 있죠. 설 차례상에 올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을 과일을 고르는 것 또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어떤 게 가장 달고 맛있는 과일일까요? 이 사과가 저 사과 같고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네. 어떤 사과가 좀 맛있는 사과일까요? 사과가 맛있는 사과를 고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크지 않고 제 주먹 정도의 사이즈로 되어 있는 사과가 있죠. 예. 이 정도의 사과가 가장 맛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푸른빛으로 잠깐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있죠. 정말 맛있는 사과입니다. 신선한 사과는 이렇게 꼭지를 보시다 보면 이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하게 되어 있는 게 사과를 고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과의 단짝, 배는 어떨까요? 일단 묵직한 배가 수분이 많고 과육 밀도가 높습니다. 고유의 전무늬가 크면서 간격이 좁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이제 육류만 사면 설 장보기도 끝! 와, 고기 종류가 원래 이렇게 많았나요?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인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명절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탕하고 전감입니다. 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태 부분에 근막이 섰고 그리고 지방이 가장 적은 게 좋은 사태입니다. 전감은 보통 우둔살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방이 전혀 없으면서 고루 선명하게 이렇게 신선하게 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우둔살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돼지갈비는 연한 선홍빛을 띠고 근육의 겉산막이 얇은 걸 고르셔야 합니다. 또 포장지 겉면에 있는 개체 식별번호로 원산지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드디어 설 장보기 완료! 11가지 품목 총 비용 88,000원으로 구매 완료했습니다. 알뜰 장보기, 이만하면 성공이죠. 빛나리 추천하는 장보기 꿀팁 하나. 새벽 시장이 싸고 싱싱합니다. 둘, 예쁘다고 다 마시는 건 아니죠. 품질을 따지세요. 셋, 모양과 식별번호로 원산지 확인은 필수. 똑똑한 설 장보기, 이제 어렵지 않겠죠?